온라인 언어 교환을 위해서 구글 도큐먼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AI 챗 GPT를 이용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번 내용에서는 구글 도큐먼트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구글 도큐멘트는 어디에 있느냐, 인터넷상에서. 구글 계정이 있으면, 일단은 구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계정이 있으면 여기 우측 그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구글 계정의 요 우측 상단에 여기 보면 구글 래 어떤 기능이 담겨져 있는 9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슬라이드하고 시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게 구글 도큐멘트고 이건 뭐 약간 엑셀하고 비슷하고 이거는 뭐 파워포인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왜 구글 도큐먼트로 하냐면 슬라이드로도 할수 있는데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하게 되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박스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구글 도큐먼트는 텍스트 박스가 필요 없고 중간중간에 내용을 띄워넣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하면 된다. 얘를 갖다가 이제 구글 도큐멘트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그 도큐멘트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플러스 블랭크 도큐멘트를 선택을 해서 이제 실제로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구글 도큐멘트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구글 도큐멘트를 온라인 언어 교환에 사용하는 이유. 나중에 추가로 더그이 쉐어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온라인 언어 부모, 쉽게 말하면 같이 공부하는, 가능한 온라인 언어는 1대1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도 절약되고, 디스트랙션이 안 나와요. 1대2나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아깝더라도, 1대1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1대1로 하면, 이쪽에 그 파일 기능이 있는데, 여기 파일 기능에서, 지금, 여기 보면, 요 파일 기능에 쉐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쉐어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스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쉐어하면 요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의 이메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글 이메일이 있을 테니까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링크를 카피를 해서 이제 쉐어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쉐어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문서에서 구글 문서에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수업을 하면서도 같이 글쓰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두 사람 얼만큼, 합이 잘 맞냐에 따라서, 1대1로 공부할 때두 사람이 얼만큼 잘 합이 맞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는데, 베트남어를 입력을 할지 못해요. 자판이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는 베트남어를 입력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어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붙이기로 내용 첨가기가 된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피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내가 이제 글을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서 붙이기를 해서 내용을 추가를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어떤 내용을 카피해서 구글 도큐멘트에다가 집어넣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을 수업을 계속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일 저장하기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좀 여러 사람하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5명하고 한다. 그러면 이 파일을 뭐 5명 기준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해서 얘를 리네임이라고 파일이 있는데 여기 리네임에 가서 여기를 뭐 이제 A라고 A 이름을 입력을 해놓으면 파일 이름이 A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파일을 찾기가 쉬워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어도. 근데 꾸준히 그것을 활용해서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추가할 게 있는데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파일이. 그래서 이제 PDF 파일로 바꿔서 미리 이제 그 파일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할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에서 여기 PDF로 선택을 하면 지금 PDF로 저장이 됐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면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 작성을 위한 내용을 미리 설정한다. 이건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교환 내용인데 이 패턴으로 지금 앞에 10단어의 주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번역하고 간단한 대화 그 다음에 발음에 관한 것 문법에 관한 것 이렇게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걸 복사해서 챗GPT에 입력만 하면 그 내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교환 작성을 위해서 내용 미리 설정해놓고 이제 필요한 내용을 교환을 작성을 위한 내용을 갖다가 챗GPT에서 얻어서 자료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은 어차피 줌으로 했을 때 화면 공유로 해서 줌에서 이제 구글 도큐멘트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줌잇이라는 거는 이제 줌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지만 이렇게 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글 도큐먼트 이제 편집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내용을 괜찮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페이지 셋업에 뭐 이렇게 배경색을 넣는 게 있습니다. 배경색을 뭐 예를 들어서 연두색으로 넣었다 그러면은 색상이 연두색으로 바뀌고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글자를 예를 들어서 언어 교환할 때 휴대폰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글씨를 갖다가 더 크게 해서 휴대폰으로 더잘볼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글씨 크기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 색상은 이제 수업하는 중에 뭐 문법이나 아니면 단어에 대해서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화면에 행렬을 갖다가 더 많이 넣으려고 한다. 아니면은 뭐 늘릴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여기 보면 위쪽에 보면 기능 중에서 여기 보면 줄이는 게 있어요. 싱글로. 이렇게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글 도큐멘트를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할수 있다. 줌을 이용해서. 그래서 구글 도큐멘트는 효용성이 아주 좋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데. 일단 1차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데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을 해라. 교환을 가져다가 사용하다 보면 어떤 편집, 할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좀할수 있는데, 굳이 편집 없이 일회성 교환인 경우가 많으니까, 반복해서 언어를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풋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게 이제 AI 챗GPT가 가진 장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다. 온라인 언어 교환 관련 첫 번째로 구글 도큐멘트를 사용을 해라. 첫 번째. 아마도 구글 도큐멘트 관련해서는 한번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차 그렇습니다.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 교환하는 과정에 대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방법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